자, 그래서 전관사 더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더를 쓰는 다섯 가지 이유를 우리가 배웠고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A를 풀 때는 어나 언을 쓰는 경우면 세 가지 이유 중에 뭔지, 더를 쓰는 경우에는 다섯 가지 이유 중에 뭔지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1번 가볼까요? Alex? Place the 드럼즈. Alex plays the drums. 무슨 뜻이고? 알렉스는 드럼을 친다. 드럼 연주한다 라는 뜻이고, 더를 골랐는데, 그러면 1, 2, 3, 4, 5 중에서 다섯 번째 이유죠. 악기. 악기, 그냥 악기라는 게 아니고, 악기라는 표현이 나왔으면 플러스 악기를 뭐 한다기, 연주할 때. 연주한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Please me the 패스, 패스. pass me the salt, please. Salt. Salt. Pass me the salt, please. 무슨 뜻이고? 나한테 제발 소금을 건네달라. 소금 좀 주, 달란 말이죠. 나는 멀리 있는데 너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 더를 쓴 이유 중에서 뭐? 서로가 알고 있는 너할 서로의 날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2번이죠, 2번. 너할 날. 계속해서 3번. An elephant has big ears. An elephant has big ears. 그럼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뭐? 원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입니까? 아니면 세 번째 ever입니까? 어렸을 때세 가지 이유가 있었죠. 원 대신 쓰이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그 다음 세 번째 이유는 every 자리에 대신 오는 경우. 중에서 뭡니까? 2번 2번이 뭔데? 지금 처음 얘기한 거. 그렇죠. 지금 처음 얘기하는데 하나를 얘기한다. 세상에 코끼리가 많은데 그 중에 한 마리가 틀린 거 같은데. 어? 그럼 뭐로 고칠래? The elephant. The elephant has big ears? 자,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조금 뭐 이게 일본 말을 그대로 번역한 거긴 한데 이런 걸 보고 종족 대표적 표현이랍니다. 자, An elephant has big ears를 보고 종족 대표적 표현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것 같아? 코끼리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럴 때는 얘를 쓰는 게 맞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맞습니까? 계속해서 Key on the table in mine. The It's mine. is mine. The key on the table is mine. 그래서 mine은 뭐로 바꿔 쓸수 있고? My key. 그렇죠. My key 대신 왔죠. The key on the table is my key. 그래서 문장의 뜻은? 그 열쇠는 책상 위에 있다. 책상 위에는 그 열쇠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얘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The key on the table is mine. 그래서 그러면 더를 골랐는데 더를 그린 이유는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뭐? 서로 알고 있는 특정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수식어가 명사를 뒤에서 꾸며줄 때. 내가 이거 분명히 이렇게 했잖아. 네 해석도 탁자 위에 있는 열쇠라며. 이런 게 바로 수식어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말엔 절대 이러하지 않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식어죠, 수식어. 계속해서 5번. Do you work 5 days a week? Do you work 5 days a week?의 뜻은? 너는 일주일에 5번 일하니? 다섯 번은 아닌 것 같고, 5 times가 아닌데. 5일 동안 일하니? 너는 일주일에 5일 일하니? 주 5일째니? 됐습니까? 그래서 이 어를 골랐는데, 그럼 어를 고른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뭐? Every. Every죠. 그니까 세 번째. Every로 바꿔 쓸수 있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풀이는 다 맞았고요. 각각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lex plays the drums. Pass me the salt, please. 갑자기 집에 뛰어가 소금 갖다 주진 않겠죠. An elephant has big ears. 종족 대표 좁혀. 코끼리들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
뭐 예를 들어서 뭐 토끼는 뭐긴 귀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표현들 있죠. 이 세상의 모든 토끼가 다긴 귀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거, 코끼리도 마찬가지. 모든 코끼리가 귀가 큰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할때 이렇게 어를 사용합니다. 4번 수식어가 뒤에 가서 이 세상 모든 열쇠가 다내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것이 내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발음이 고치고 왜 그렇게 고쳐야 돼? 아, 우리말로 해석하고 왜 그렇게 고쳐야 되는지 얘기하면 되겠죠?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다 읽어. 더 문 is 하이 업. high up in the sky.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고? 그 달은 높은 하늘 위에 있다. 네, 달이 있다. 어디에? 높은 하늘 위에. High up in the sky. 하늘 높이. 됐습니까? 달이 하늘 높이 떠 있다는 얘기 하는 거고. 왜 어문이 아니고 더문입니까? 그러면 더를 써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뭐? 4번이죠. 유일한 건. 계속해서 2번. The call on the beach in the eye. Beach is pretty. 오케이, 그래서 옛다 비치. 이게 비치다 이놈아. Bench. The girl on the bench is pretty. 그래서 무슨 뜻이고? 벤치 위에 있는 그 여자는 예쁘다. 오케이, 벤치 위에 앉아 있는 이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다섯 가지 이유 중에 3번. 3번 수식어가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수식어 이 세상 모든 여자애들이 다 예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수식어 때문에. 계속해서 3번. Do you play the guitar in the band? Do you play the guitar in the band? 무슨 뜻이고? 너는 밴드에서 기타를 연주하니? 너그 밴드에서 뭐 밴드인지 이름 안 나오지만 밴드에서 기타 연주하니? 라고 물어본 거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악기 이름은? 악기를 연주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번 악기 연주. 오케이, 계속해서 4번. I have a bag. The bag is very old. I have a bag. The bag is very old. 무슨 뜻이고? 나는 가방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 가방은 매우 낡았다. 그렇죠. 그래서 a bag 두 번째 a bag을 the bag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1번. 1번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거 동일한 것을 다시 가르친다. 그럼 the bag은 안만 길어봤자 it is very old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yours는 뭐로 바꿔 쓸수 있고 5번 먼저. 다 했잖아. 아, 일단 yours부터 먼저 처리합시다. yours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Your pen. Your desk 아니야? I do desk. Your pen이죠. 낚는다고 낚이면 어떡해? 무슨 Your desk야, Your page. 그래서 알맞게 고쳐서 읽어주시고요. Is the fan under the desk yours? Is the pen under the desk yours? 그러면 지금 a pen이 아니고 the pen이라고 해야 되는 모양인데, 그래야 되는 이유는 다섯 가지 이유 중에 가지 이유 중에
3번이랑 3번이랑 또 잠깐만요. 3번? 3번이 뭔데? 수식어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군요. 무슨 뜻이길래? Is the pen under the desk yours?가 무슨 뜻이길래? 책상 아래에 있는 펜은 너의 것이니? 그렇죠. 그거 네 거.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냐? Is it yours? Is it yours? Is 자, 책상 밑에 있는 그 펜 안만 길어봤자 그거 네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거. Is it yours? 있습니까? Is 뭐다? The pen under the desk 되신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3번이랑 할 거 없고요. 3번입니다. 됐습니까? 수식어. 이 세상 모든 펜이 다 네 거냐고 묻는 게 아니고 책상 위에 지금 있는 그 펜을 특정한 것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3번 다시. The air in the room is not good. The air in the room is not good.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더를 써야 되는 문장인데 이유는? 2번. 그래서 뭐? 유일한 겁니까? 안 보죠? 아, 서로 알고 있는 거 얘기하기 때문입니까? 자, 여기에 우리말 한번 보세요. 어떤 공기? 이 방에 있는 공기. 아... 똑같은 걸 영어에 표현해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더를 써야 되는 이유는 뭐다? 수식어죠. 수식어. 이 세상 모든 공기가 다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식어 때문에 특정한 공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 됐으니까 그래서 더. 에이? 오케이. 계속해서 루시는 한 소년을 좋아하고 그 소년은 토마스다라는 표현은 자, 그래 잠깐만요. 아, 이거 내가 수업할 때 그랬죠. 일단 문장부터 완성시키면 루시 루시 likes The boy is Thomas. 오케이. 그래서 이거 us는 이유 세 가지 중에서 뭐? 2번. 특정한 것 중, 그러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처음 얘기한다. 2번. 그 다음에 여기 the boy 된 이유는? 몇 번? 1번. 아까 얘기했던 사람과 동일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더 보이는 안만 길어봤자 히. 그렇죠. 이거 히로 바꿔 쓰겠죠. 됐습니까? 예. 특정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인칭대명사로 바꿔 써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The sun Rises in the east. The sun rises in the east. 그러면 저 sun에도 더가 붙었고 east에도 더가 붙었는데 각각 이유가 다를 수 있겠죠? 첫 번째 the sun 하는 이유는 4번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the east 하는 이유는 2번 4번이죠. 이 세상에 동쪽은 하나밖에 없죠.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The sky 하듯이 in the eas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하늘이 매우 맑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 sky very clear. The sky very clear. 오케이. 그래서 clear의 뜻은? 맑은. 깨끗한. 맑은 깨끗한. clear water. 무슨 씨? 그럼 이 문장이 맞겠냐? 어?
이게 맑은이라는 어떤 시잖아. clear water 했으니까 맑은은 어떤을 뭐로 만들어 줘야 돼 지금. 어떻다 하고 있네. 어떠들 어떻다 해야 되겠네. is the sky is very clear. 이런 문장이 어디 있나? The sky very clear. 예? 그럼 여기서는 더 스카이 하는 이유를 1, 2, 3, 4, 5 중에 뭔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4번. 4번 유일한 거죠. 더문 하듯이, 더씨 하듯이. 됐습니까? 계속해서 브라이언이 누가 왜 무엇을 이렇게 나와 있죠? 누가 브라이언이 왜 나를 위해 무엇을 바이올린을 뭐 한다? 연주한다. 그럼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Brian played the violin for me. 브라이언 plays the violin for me.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집중해야 될건 그러면 더 바이올린 하는 이유는 악기인데 연주하다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이제 좀 알아듣네. What does Brian play for you? 널 위해 무엇을 연주하니? 그럼 이번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does Brian play the violin? 후라고 하고 싶어? 그럼 이것만 궁금했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Who does Brian play the violin for? 이렇게 줘야 되겠죠. 어? 이것도 whom이고 me.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이다? 왜 연주하는데? 됐습니까? 날 위해. Why does Brian play the violin이겠죠? Why does he play the violin? 왜 연주하는 거야? For you. For me. 날 위해. 널 위해. 됐습니까? 자, 누구누구를 위하여라는 말은 누구누구만 궁금하면 for 놔두고 물어야 돼. Who does Brian play the violin for? 됐습니까? 근데 이게 같이 궁금한, 이거 한꺼번에 날리고 싶으면 왜 연주한다? 날 위해. 됐습니까? 자, 이건 나중에 관계사라고 하는 중요한 문법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선생님 미리 얘기해 둡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도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 풀면서 왜 관사를 안 써야 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먼저 어색한 부분 찾아서 바르게 해둘래요. 바르게 해서 읽어볼까요? Do you have lunch at home? Do you have lunch at home? 무슨 소리고? 너는 집에서 점심을 먹니? 너 집에서 점심 먹냐? 라는 뜻이고, 그러면 do you have lunch 해야 되고, 그 이유는? 뭐 번호는 없죠 이제? 식사. 식사명이죠. 됐습니까? 식사명 앞에는 원래 원칙상 써야 하는데 하루에 쓸 일이 많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다는 거.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2번.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뜻은 뭐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이다. 그렇죠? 그러면 더 사이언스가 아니고 사이언스 해야 되는 이유는? 과목. 그렇죠. 과목 명이기 때문이죠. Study English 이렇게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e don't go to the I. We don't go to school on foot. We don't go to school on foot. 오케이. 무슨 뜻이고? 우트가 발인데. 어? 예? 왜 we don't go to school on foot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문장의 뜻이 뭐야? 우리는 학교 가지 않는다. 어떻게 가지는 않는다? 걸어 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근데 학교에 뭐 하러 걸어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일까? 수업 들으러. 그래. 됐습니까? 우리가 학교를 수업 들으러 맨날 다니는데 걸어서 가지는 않고 다른 방법, 뭐 학교가 멀어서 뭐 차를 타고 왔는지 버스를 타고 왔는지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학교에 뭐 하러 간다라는 표현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 공부하러 걸어가지는, 걸어 다니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물체야, 개념이야, 띵이야, 아이디어야. 아이디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추상명사이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말에 고쳐서 읽어주시고요. They come back home by taxi. They come back home by taxi. 무슨 뜻이고? 아, 그들은 집에 온다. 택시를 타고. 그들은 택시 타고 집에 온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이고, 같은 표현이 뭐죠? By taxi하고 같은 표현이 바로 뭐냐? By bus. 예? 이너 택시입니다. 택시 타고 라는 표현을 두 가지, by taxi, 이너 택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y taxi 또는 이너 택시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어떻게 집으로 돌아오니라고 물으면 되니까 How do they come back home? 그렇지. How do they come back home이죠. 됐습니까? How do they come back home? By taxi. The taxi. 됐습니까? 계속해서 5번. Amy goes to... 난 또 뭐 때문에 안 입고 있다고 이 시통. Amy goes to bed at 11 o'clock. Amy goes to bed at 11 o'clock. 무슨 뜻이고? Amy는 11시에 잠자리에 든다. 그렇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잠자리. 오케이. 그러면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서 5번 문제는 몇 번 문제하고 똑같아? 하고 똑같은 이유죠. 됐습니까? 사실은 3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더 있어. 관사를 쓰지 않아야 될 게. 3번 문장 다시 한번 보면 어디에 관사를 넣을 수도 있는데 안 넣었죠? 'We don't go to school on foot.' 그렇죠. 여기에 foot도 명사기 때문에 관사를 쓰려면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원래 foot은 셀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를 넣어도 돼. 근데 이거 몇, 그러면 여기에 on, off,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몇 번하고 똑같은 거야? By the taxi. 그렇죠. By taxi지. 무슨 by the taxi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번하고 4번하고 5번이 각각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6번. Jim plays. Jim plays tennis with his friend. 오케이. 문장의 뜻은 뭐고? Jim은 친구들과 함께
테니스를 친다. 팀이 친구들과 함께 테니스 친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운동 경기. 그렇게만 얘기하면 반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뭐 운동 경기 명사인데 운동 경기 명사인데 그 표현이 뭐 운동을 하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운동 경기를 하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나 더가 와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우리 같이 저녁 먹자. Let's have dinner together. Let's have dinner together. 그러면 이 문제가 나온 이유는 어느 부분에 주목하라는 얘기고? Have dinner 이 표현에 주목하라는 이유고 그래서 이 표현은 뭐기 때문에 식사 명예이기 때문에 명예이기 때문에 어나 더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각자 이유를 자꾸 써버릇해야지 기억에 오래 남겠죠. 그 다음에 그냥 기차 타고 할아버지 할머님을 방문합니다 라는 표현은 She visit her grandparents by train. By trai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뭐 하기로 했었냐면요 Her grandparents란 대답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문 만들 수 있겠다? Where does she visit by train? Her grandparents, 안만 길어봤자 they 목적격인데 they냐? them them 그러면 them이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them이면 명사란 얘기 아니야? 명사? 그치? 그럼 명사면 뭐 아니면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o, what? 이거에 대한 대답 아니야? 여기에 뭐 to her grandparents 이런 to가 붙긴 했나요? to school처럼?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야 되겠다? Who does she visit by train? Who does she visit by trai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김 선생님이 고등학교에서 음악 여기서는 참 그리고 이번에서는 어느 부분을 주목해라? By train. 그래서 뭐기 때문에? 교통수단. 교통수단이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 3번 김 선생님이 어디서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음악을 뭐한다? 가르친다 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Mr. Kim teaches music at high school. 그렇죠. At a high school. At a high school.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부분에 주목해라? Teaches music. Teaches music이죠. 그러면 여기에 music에 뭔가 쓸 수 있었는데 안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유는 뭐기 때문이다? 과목명. 과목명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앤드류가 일요일마다 교회 다닌대요? 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Andrew goes to church Sunday. Andrew goes to church on Sundays. On Sundays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배운 적 있죠? 그쵸? 기억 안 나십니까? On Sundays 뜻이 뭐예요? 일요일마다잖아.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매일마다가 뭐야? Every day. 그러면 매주 일요일마다는 뭐겠어? Every week. 어? 매주 일요일인데? 에헤이. 아. Every Sunday 하고 왔잖아요. 처음 봅니까? 전에 했는데?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Andrew goes to church on Sundays에는 어느 부분에 주목해라? Goes to Goes to church. 어디에? 처치 앞에 뭔가 있을 수 있었는데 없단 얘기죠? 그 이유는?
예배 보러. 그렇지, 용도대로 물건을 사용하는 거니까 띵이 아니고 뭐다? 아이디어. 아이디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물건일 수 있는 단어가 어떤 개념적으로 일요일마다 뭐하러 라면 먹으러 가겠어? 예배 드리러 가겠어?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표현. 난 주말에 나의 남동생과 농구를 한다는 표현은? I play basketball with my brother on weekend. I play basketball with my brother on weekend.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부분에 주목해라? Play basketball. Play basketball. 이유는? 운동 경기. 또 반만 얘기합니까? 운동 명사가 나왔는데 그 운동 경기를 한다라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기 때문에 관사를 쓰지 않는 거죠. 됐습니까? 에밀리는 방학 동안 늦게 잠자리 든다라는 표현 완성시키면 에밀리 goes to bed 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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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ing. Late during. Vacations. Vacation. 뭐 다 읽어줘야 돼. 어? 파닉스 안 했냐? Emily goes to bed late during vacations. Okay.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Goes to bed. 검색 결과입니다. 됐습니까? 내가 OK라 그랬더니 또 OK 구글 부르는 줄 알고 또 대답을 했던데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during도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during이 무슨 뜻인 것 같아? 잠자리? during이 잠자리야? 어. 그럼 go to bed. 동안일 동안. 자,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네 번 더 얘기할 거 이제 첫 번째 얘기합니다. 자, 영어로 뭐뭐 동안이라는 표현하는 방법이 어떤 표현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뭐야 이거? 번째, 3일 동안 이런 얘기 하고 싶다. 그러면 for 3 days 이렇게 합니다. 3일 동안이 뭐라고요? For 3 days. For 3 days.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제 밤동안 이런 얘기 하고 싶다. 어제 밤동안 하고 싶으면 during last night 이렇게 합니다. 그럼 세 번째. 네가 자는 동안 이런 얘기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럴 때는 while you sleep 이렇게 합니다. 이걸 보고 동안 3종 세트라고 합니다. 동안 3종 세트.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먼저 얘는 숫자 시간 단위 동안입니다.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 때는 뭘 써야 된다? for를 써야 됩니다. for 5 weeks 뭐 이런 거 5주 동안, for a month, 한 달 동안, for one month, 이럴 때 for를 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걸 보고 두 번째에서 보고는 뭐라고 하냐, during 어떤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 어떤 것 동안. during 어떤 것. 어떤 것 동안. 그 다음에 세 번째, 네가 자는 동안 여기에 you sleep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누가다라 그러죠. 누가다. 그쵸? 누가 뭐뭐 한다를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하는 동안으로 바꿀 때는 why를 씁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은 동안인데요, 영어로는 for 3 days, during last night, while you sleep 이렇게 다른 걸 써야 돼요. 됐습니까? 그 중에 오늘은 뭐가 나왔습니까? During vacations, 방학 동안. Vacations 안만 길어봤자 day. 또 목적격인데 day냐?
during them. 그것들 동안 어떤 것 동안이죠? 것 동안.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7번. 너는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뭐 하러 가니? 학교에 뭐 하러 가니겠어? 여긴 안 보이지만 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뭐 하러 가니? 수업을 들으러 공부하러 가니 말이죠. 그러니까 그 표현할 땐 Do you go to the I to school from Monday to Friday? Do you go to school from Monday to Friday?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go to school. Go to school. 그럼 7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나온 게 이거 위에 우리가 풀어본 거 중에서 몇 개 더 있나요? 뭐가 있죠? 7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출제된 문제? 두 개. 오케이, 몇 번하고 몇 번? 6번하고 4번. 그렇죠. 됐습니까? 전부 다 어떤 물건이 물띵이 아니고 아이디어가 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친구들이 방과 후에 야구를 한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내 친구들은. 영어로 하면 되겠죠. 선생님이 영어스럽게 얘기하고 있을까? 누가 다? My friend play. 네. 베이스볼. After school.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맞습니까? My friend DS. 그렇죠. My friends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play baseball. 이게 다죠? 다른 부분 없죠? After school. 그렇죠. 이건 두 부분이 있죠. 베이스볼도 명사고 스쿨도 명사인데 똑같이 뭐를 쓰면 안 되는 경우야? 관사를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각자 이유는 조금 다르죠. 플레이 베이스볼은 뭐? 운동이고 운동한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애프터 스쿨은 학교에서 뭐 밥 먹은 다음에 한다는 얘기예요? 수업 끝난 다음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띵이 아니고 학교라는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되냐? 학교 뒤에서 야구한다는 뜻이 되고 이건 어떤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뒤 앞에서 말고 뒤에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읽고 없고가 완전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물체 뒤에서 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자전거 타고 학교에 간대요. 그래서 She goes to school by bike. Okay, 그렇죠.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goes to school 이고요. 이게 단가요? By bike. 그렇죠. 지금 두 군데가 있는 거죠. 그럼 먼저 goes to school은 아까 방금 봤던 누구하고 똑같은 이유, after school하고 똑같은 이유로 관사를 쓰지 않는 거고요. 그럼 by bike는 어떤 이유로 관사를 쓰지 않는다? 교통수단인데 이거랑 같은 표현이 뭘까요? Ride bike. 그거는 자전거 타다 학교 간다 이럽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She goes to school on bike. 아까 전에 택시 타고가 뭐였더라? By taxi.
바이택시였고 바이택시랑 같은 표현은 뭐였더라? 모노택시. 택시에 매달려서 가려고? 이노택시.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대열이즈 대열아 문제 풀이할 차례죠? 왜 뭐 떨어뜨렸어? 나한테 주워달라고 그러니 내가 알았으면 주워줬을 텐데. 그다음 뭐? There is a coin in the box. 뭔 소리다? 혹시 코인이 뭔지 모르는 건 아니지? 동전. 그래. 무슨 뜻이다? 그 상자 안에 동전이 있다. 상자 안에 동전이 있다? 됐습니까? 좀 이따가 이 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됐습니까? 몇 가지 이유 중에? 세 가지 이유 중에 뭔지 물어보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아 참. 그리고 there is만 보고도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을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There is 부분만 듣거나 읽고도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 There is a coin in the box. 계속해서 2번. Is there a bench in the park? Is there a bench in the park?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벤치가 공원 안에 있니? 오케이, 벤치 있냐? 그 공원에 벤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뭘 물어볼 것 같습니까? Is there만 보고도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 됐습니까? 세 가지 사실의 첫 번째는 표현 내용이죠.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쓰는 이걸 썼다라는 거. 두 번째는 개수죠. 세 번째는 뭡니까? 현재. 그렇죠. 됐습니까? 오, 잘 필기해놨네요. 오케이. 3번은 benefit 얘기 먼저 할까요? 아, 일단 문장부터 완성시킵시다. 그래서 문장 완성하면 There are many fish in the 그렇죠. There are many fish in the sea고요. 무슨 얘기하고 싶었고? 바다, 그 바다, 아니 바다 안에는 많은 물고기가 있다. 많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바다에는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any fish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있는데 그게 뭐죠? fish랑 뭐랑 뭐는? fish랑? 낚시. fish의 여러가지 뜻? 낚시하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닌데요. 아니 맨 하필이면 그냥 피쉬를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매니 피쉬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거 피쉬랑 같이 배운 거 있는데 피쉬 말고 sheep. 그렇죠. 뭐 sheep하고 또 deer. 양사슴 물고기의 전설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sheep, 아 피쉬, sheep, deer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 s를 그렇죠. 셀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리한 뭐야? 셀 수 있는데 단복수의 형태가 같다였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피시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 당연히 뭘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 두 가지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 There is가 아니고 there are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알 수 있는 건? Many. Many 뒤에는 book, books, money. Many books. 그러니까 얘는 복수로 온 거란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there are만 보고 뭔 얘기 할 수가 있겠죠? 4번 가볼까요? There is a dog on the sofa. There isn't. 발음이 있... isn't.
There is no dog on the sofa 가 맞겠고요.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뭐다? 해석이 뭐냐고요? 소파 위에 있는 강아지 한 마리가 소파 위에 있다. 나한테 무슨 뜻인지 혹시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소파 위에 없다. 개가 없다. 소파 위에. 소파 위에 개 없는데. There is no dog on the sofa. 됐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뭐 보고 바로 할 수 있는 거? There isn't만 보고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이 있죠. 됐습니까? 여기서 5번. Are there 찹스틱스 on the table? Are there chopsticks on the table? 그래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뭐다? 테이블 위에 간식 있니? 찹스틱스 안 찾아봤습니까? 젓가락! 젓가락! 찹스틱도 모르고 중이니 Are there chopsticks on the table? 그래서 무슨 뜻이야? 탁자 위에 젓가락이 있니? 젓가락들이 있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are there만 보고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 한꺼번에 이제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there is만 보고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은? 첫 번째 뭐? 있다. 뭐뭐가 있다. 내용은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한 개. 단수라는 거. 셀 수 없는 명사. 물이 있다. There is water.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다음? 현재. 현재 뭐가 있다. 한 거고. 현재 뭔가 한 개가 있다. 그러니까 is there는 현재 뭔가 한 개가 있니? 라고 물어본 거고. There are는 현재 여러 개가 있니? 라고 물어본 거고. There isn't는 현재 하나가 또는 셀 수 없는 뭔가가 없다라는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Are there chopsticks? Are there? 뭔 들이 있냐? 됐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 오케이. 그래서 there. 어법상 바르게 고쳐서 한번 읽어볼까요? There are four seasons. Seasons in Korea. There are four seasons in Korea는 무슨 뜻이고? 시즌스가 계절 계절 아. 안 찾아오고 뭐하나 한국에는 네 가지 계절이 있다 사계절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네 사계절이 있다 그래서 4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many 자, 영어스럽게 쓰면 이렇게 되겠죠? 계속 보세요. 영어 순대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개수 묻는 건데. 맞죠? 뭐라고 묻으면 되겠다? How many seasons is there?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두 군데가 틀렸죠. 아. are 음? How many seasons? How many seasons? 그다음 뭐? are there 자, 그래서 how many seasons이 틀리고 how many seasons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또 그 얘기 할 것 같지 않냐? many 뒤에는 북북스 머니 응. 그거 봐! 시즌은 무슨 시즌이야? 어? 여기 복수 명사 있지? 그럼 is there겠어? are there겠어? are there
무슨 이즈대어 같은 소리 하고 있니? 됐습니까?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뭐라고 대답하면 돼? There is four seasons. There are. 아, 아까부터 딱 보면 때리려고 했는데. There are four seasons in Korea. 됐습니까? 오케이. 개수 묻는 거 또 가셨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Are there sandwiches in the basket? Are there sandwiches in the basket? 오케이, 무슨 소리고? 바구니 안에 샌드위치들이 있니? 샌드위치 있어? 바구니 속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샌드위치즈. 그렇죠. 한 개 있는지 물어봐. 여러 개 있는지 물어봐. 여러 개 있는지. 됐습니까? 샌드위치즈. 한번 길어봤자 데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3번. There are some watches in my bag. There are some watches in my bag. 오케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이 문장의 해석은? There are some watches. 약간의 시계가 나의 가방에 있니? 가방 안에 시계 몇 개 안에 어? 있니야 이게? 묻는 거야?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Some 뒤에는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s 밖에 안 되죠? Money 둘 다 된다 했죠? 아?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다음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도 될까요? 그 다음 계속 4번. There isn't only water in the glass. There isn't only glass. In the glass. There isn't only water in the glass. 무슨 소리고? 문제 잘 모르겠어요? 그럼 자. 이거 바꿔서 There is only water. 유리잔. 아이. 이거부터 There is only water in the glass는 무슨 뜻이야? There is only water. There is only water. 오직. 물밖에 없다. 오직 물밖에 없다. In a glass. 어디에? 잔 속에. 잔 속에 물밖에 없어. 근데 얘를 지금 isn't로 고쳐놨잖아. There isn't only water in the glass.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겠어? 물만 있는 건 아니다. 알겠어? 오케이. 잔 속에 물만 있는 건 아니야. 딴 것도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C로 넘어가겠습니다. 칼질하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호텔에는 음식점이 없다라는 문장에서 제일 먼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여? Where가 보이고 그 다음에 누가다가 바로 보이네요. 누가? 음식점이 뭐한다? 없다. 자, 이 표현을 하고 싶은데 isn't 뭐 restaurant 있고 뭐 there 있어요. 그러면 이 표현 가지고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다? There isn't a restaurant in the in this hotel. 그렇죠. There isn't a restaurant in this hotel.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은행이 있나요? 라는 표현을 이걸 응용해서 만들면 어떻게 되겠다? There is a bank. There is a
어라운드 어라운드 어우 진짜 18인치도 못됐나 아직 어? 대자 뱅크 어라운드 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벽에 많은 그림들이 있다 라는 표현 해보랍니다 그래서 벽에는 많은 그림들이 있다 얘기하고 싶으면 There are many pictures on the wall On the w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any pictures는 복수니까 there are 맞고요 그 다음에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있나요? 하고 싶으면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Amusement. Amusement. Art. 난 또 Okay,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amusement park. 됐습니까? Okay,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쵸? 몇 개 틀렸어요? 지금까지 한 거 중에 여기에 C에 1, 2, 3, 4 중에. 빨리 찾아라. 몇 번? 자 그러면 A하고 B에 있잖아 물음표 붙어있는 거 골라서 한번 봐봐 물음표 붙은 것들 A하고 B에 물음표 붙어있는 문장들 소리 내서 읽어봐 A에는 일단 Is there a bench in the park? Is there a bench in the park가 무슨 뜻이야? 그 공원에는 벤치가 있냐? 아니. 라고 묻는 거고 계속해서 또 There is a dog on the sofa 아 그것도 똑같이 묻는 말이야? 어 무슨 말이야? 아. 뭐라고 묻는 거야? 아 잠깐만요 Are there chopsticks on the table? Are there chopsticks on the sofa? Okay, on the table? 참 무슨 뜻이야? 이건 박자 위에 젓가락이 있네 오케이 그 다음에 B에 또 묻는 건? Are there sandwich in the basket? 오케이 sandwiches 인 것 같지 그치? Are there sandwiches in the basket? 바구니 안에 샌드위치가 있냐? 라고 묻는 거고 끝났어 그러면? 그러면 C에 몇 번이 틀렸을까? 2번? 2번이 틀렸어? There is a bank around here. There is a bank. There is a bank. 무슨 뜻이야? There is a bank. 그만 물었어? 은행이 있다. 은행이 있다. Around here. 이 근처에. 야, 이 문장이 이 근처에 은행 있다를 만들래? 어? 이 근처에 은행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잖아.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시 A하고 B에 묻는 문장들 골라서 문장만 읽어봐 이제 Is there a bench in the park? Is there a bench in the park? 또? Are there chopsticks on the table? Are there chopsticks on the table? 넘? Are there sandwiches? In the basket
Okay, are there sandwiches in the basket? 계속해서 다 없나요 이제? 그러면 다시 C의 1, 2, 3, 4 중에 뭐가 틀렸겠어? 응? 내가 하필이면 뭐 하는 것만 골라서 시켰어? 위에서 문장. 그러면 C에 묻는 문장은 몇 번 몇 번이야? 2번, 4번. 2번, 4번. 네가 써놓은 답 봤냐? 어? 네가 써놓은 답이 뭐야? 2번은? Is there a bank? 넌 There is a bank라며 아까는. 어? 그랬어 안 그랬어? 응? 네가 분명히 아까 There is a bank around here라고 했었잖아. 응? 그랬어 안 그랬어? 당연히 뭐라 그래야 돼? There is a bank가 아니고 Is there a bank? Is there a bank? 은행 있습니까? Around here. 또 Are there Are there many people in the amusement park? 그 놀이공원에는 많은 사람들 있습니까? 잖아. 그래 안 그래? 무슨 대어라야 대어라는 물어야 되는데 알간? 전부 안 묻고 어떻게 합니까? 묻는 문장인데 오케이 그래서 amusement park의 뜻은? 놀이공원 놀이공원이죠 그럼 amusement가 뭘까? amusement 어뮤즈먼트의 뜻이 뭘 것 같아? 응심? 오케이 그래서 어뮤즈먼트의 뜻은 놀라움이란 뜻입니다 놀라움이 가득한 모양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상자 안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상자 안에 한 마리의 고양이가 있다겠죠 영어스럽게 하면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에가 보이네요 어디에? 상자 안에 그 상자 안에 그 다음에 누가 다가 보이네요 누가 다? 고양이가 한 마리 고양이가 있다가 될 거고요 2번 문장 의자 아래 책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네요 어디에? 의자 아래 누가? 책들이 뭐하니? 있니?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첫 번째 문장 상자 안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re is a cat in the box There is a cat In the box. In the box. 그럼 좀 이따가 여기에 더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왜 in the box인지. 계속해서 그 밑에 의자 아래 책들이 있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Are there books under the chair? Under the chair.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선생님 어디 틀린 게 한 거 없는지 한번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There is a cat in the box. 이거 다 맞게 했나요? 맞겠습니까? 일단 이 표현상 There is가 맞아 There are가 맞아 There is 통과했고 In the box 틀린 데가 없죠 얘는 지금 밑에 거 의자 안에 책들 있나요? 이렇게 했는데 맞나요? 아이고야 아이 저 북이 왜 S 북스죠 이렇게 하면 됐나요? 다른 데 틀린 데 없어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죠 아. 이거 안 하면 틀린 겁니다 아이. 알죠? 묻는 문장에 물음표 안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틀린 문장이야 마침표, 쉼표, 물음표, 느낌표 다 문법적으로 중요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요거에 대한 얘기 하나 그랬는데 이 더 다섯 가지 이유 중에 There's a cat in the box
Are there books under the chair? 하고 있는데 이거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뭐죠? 널 나. 그렇죠.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됐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뭐 책상 밑에, 아니 의자 밑에 책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당연히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내가 확인해 주려고 해, 내가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상대방이 말하는 의자하고 내가 아는 의자가 동일한 의자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더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워크북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이제. 오케이, 워크북 진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와 더에 대한 수수께끼 어느 정도 풀리셨나요? 숙제 또 안 했죠, 그쵸? 답변 맞으면 되겠죠. 어디까지는 해왔어야 돼? 어? 어디까지는 워크북이 되어 있어야 돼? 네가 복습하면서. 12번. 포커스 13까지는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어? 그래 안 그래? 했어 안 했어? 그때 워크북 안 하고 그냥 넘어갔었던 것 같은데. 뭔 소리야? 워크북 안 한 게 어딨어? 내가 한번 볼까? 씨, 했으면 너 딱밤이야. 안 했으면 내가 딱밤 맞아야지. 워크북 다 했지? 그치? 어? 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워크북 다 했지? 안 한 게 도대체 어딨어? 어? 뒤질래? 어디 개뻑을 씹어서 내가 수업을 다 남겨뒀는데, 어? 기록으로. 어쭈구리? 안 했단 말이지. 알았어. 그래, 지금 바로 하면서 틀리면 딱밤 맞으면 되지 뭐.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챕터 9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 합니다. 먼저 챕터 9의 제목은 뭐예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요. 그 중에서도? 유치편. 그래서 포커스 10은 제목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보지 말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밑에 거 보기 전에 일단 뭐 끝에 이거 쓰는 것부터 배웠죠. 그쵸? 맞습니까? 그런데 또 뭐도 배웠더라? 뭐 기억... ES. 아, ES 쓰는 경우 배웠어요? 그럼 여기서 설명 붙여주세요. ES 쓰는 경우 어떤 경우? 쓰, 즈, 쉬, 취랑 하나 남았는데? 헤이, 근데 내가 이 책이랑 좀 다르게 가르쳐주지 않았나요? 그러면 O로 끝나는 경우에 뭔가 다른 거 두 개 했는데 선생님이 대표로 누구누구 데리고 왔더라? 토마토 하고 또 이거 안 했던가요? 그래서 토마토의 복수형은 토마토스고 비디오의 복수형은 오케이. 저거 그래서 내가 여기에 오는 스즈시치에서 안 다뤘다고 했습니다. 일단 기본이 S 쓰기다. 근데 ES 쓰는 경우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뭐였다? 스즈 쉬취 소리로 끝나면 ES다. 교재에는 O로 끝나는 것도 했는데요. 아, O는 사실 이렇게 두 가지도 아니요. 근데 여기서 혹시 어떤 단어 세 개를 같이 또 하지 않았던가요? 수업하다가? 피아노. 그렇지. 예외라고 쓰면 되겠네. 예외는 뭐다? 피아노즈 하고 또? 감감하죠, 그쵸? 역시 사람은 자꾸 반복을 해야 돼, 그치? 포토즈 하고 또? 이제 하나 남았네? 오토스였죠. 됐습니까? 안 적어도 안단 말이지. 천재. 김규현. 아니요, 김규진. 천재설. 됐습니까? 자, 이러고 말았나요? 사 하고 뭐 쓸까? 어떤 거 할까? 오케이. 이렇게 할만하지 않나요? 여기는 그럼 뭐 대표로 뭐 쓸까? 이거 하지 뭐. 응? 장난감. 그럼 얘는 뭐 할래?
생각하는 거 없어? 없어요? 이거 하지 뭐. 안 속네. 아이, 낚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하지 뭐. 제가 저거 안 나면 긴 거 하지 뭐. 됐습니까? 그래서 토이는 토이즈, 페미니는 그래서 Y로 끝나는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는 IES죠. 어떤 경우에? 자음 플러스 Y일 때. 그럼 모음 플러스 Y일 때는 그냥 S인데 모음이 뭐, 뭐가 있었더라? O 말고 A, E, I, O, U 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다 알고 여기까지 팔로잉 되냐고요? 기억나냐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O 해봅시다. O는 뭐 쓸까? F. 그렇죠. 그 대표로 누구 불러올래? 울프는 뭐 된다? 울프 된다. 근데 여기도 뭐 예외가 하나 있지 않았나요? 혹시 기억나시지 않나요? 루프는 뭐 된다? 루프 된다. 또 그림 하나 그려야 돼요. 이상한 그림 하나. 아저씨. 어. 안 그려도 되겠죠? 기억나십니까? 이런 것들. 이러면 다 됐나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거 다 정리한 건가? 혹시 빠뜨린 거 없어요? 여기 빠뜨린 거 없죠 이 정도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본 규칙 걸 걸즈 라이언 라이언즈고요. 그 다음에 스즈 쉬치에서 여기는 하나로 얘기하지만 그래서 토메이토는 토메이토즈 박스 박시즈 포토즈 피아노즈 포토즈 오토즈 이런 거 다뤘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Y로 City Cities Baby Babies 고요. 똑같이 Y지만 Boy Boys Day Days. 그 다음에 F는 F 그래서 Leaf는 Leaves. Knife는 Knives. 예외 Roofs 지붕들 있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불규칙이죠. 그래서 Man Man Foot Feet Child, Children. Children. 오, 발음 좋은데. Goose, Kiss, Door. 또, Deer. Deer. 그렇죠. 문이 갑자기 사슴으로 바뀌죠. 하, 마술이다. Doors. 무슨 Door, Deer 같은 소리야, 근데. 붕어야, 넌 나한테 낚인 거야. 이러고 그러니까 애들이 Goose, Geese, Foot, Feet, Door, Deer 문을 사슴으로 갑자기 바꿔버립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섭섭하네 그치? Sheep, Fish, Fish 한 놈 빠졌네? 누구? Deer, Deer 아까 우리가 Many Fish 만난 적 있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 하는 이유가 내가 양치기인데 잠오고 싶으면 one deer, two deer. 됐습니까? 아, 참, 사냥꾼. 양치기인데 잠이 오면 one sheep, two sheep. 내가 어부인데 잠을 자고 싶으면 a fish, two fish. two fishes, three fishes. 하다가 숨 차가지고 잠 깬다 그랬죠.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1번 제목만 딱 보고 셀 수 없는 명사면 띡, 띡, 띡이죠. 그쵸? 셀 수 없는 명사 종류가 있잖아. 뭐부터 할래? 어? 와, 대표로 워터 불러 할래요? 워터. 그럼 여기에 속하는 게 뭐 라이스라든지 브레드라든지 치즈라든지 페이퍼라든지 해놓고 무슨 명사? 물질명사. 물질명사 하면 포커스 따로 해서 다뤘는데 물질명사 셀 수 없지만 대신 뭔 셀 수 있다? 어 글래스 오브 워터 투 글래시즈 오브 워터. 그래서 뭐 솔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여러 가지 단위가 있겠지만 그래서 뭐 소금 한 스푼 하고 싶으면 어 스푼풀 오브 솔트 투 스푼풀 즈 오브 솔트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테두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셀 수 없기 때문에 테두리를 완벽하게 해주면 그게 단위를 사용하면 단위 명사의 복수형 쓴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 할때 조심해야 될게 페이퍼. 여기서 이 파트에서 막 물질명사에 페이퍼 막셀수 없기 때문에 뭐 a piece of paper 이렇게 막 하던 애가 갑자기 어떤 글을 읽다가 a paper를 딱 만나는 순간 내 멱살을 갑자기 확 잡아. 그쵸? 내 멱살을 왜 잡을까? 선생님 페이퍼 셀수 없다면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뭐라도 뭐 어떤 글을 읽다가 words를 딱 보는 순간 내 멱살을 딱 잡아. 그쵸? 내가 멱살 잡힌 아픈 기억이 있어갖고 너한테 분명히 얘기했어. 이거 워러가 무슨 뜻일 때 얘기다? 수채화. 그렇죠. 이건 수채화일 때. 이건 물이란 뜻일 때셀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워러를 셀수 없다고 가르쳐 준게 아니라고 했고요. 페이퍼도 마찬가지. 종이란 뜻일 때 물질명사란 얘기고, 얘가 문서, 시험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뭐 시험, 한 가지 시험 이런 뜻이 될수 있으니까 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케이크 같은 경우에도 원래 물질명사입니다. 그래서 뭐, a piece of cake.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보면 케이크 같은 경우에 어 케이크로 문장 속에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물질 명사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셀수 없는 명사 두 번째는 뭐 할래? 자꾸 보지 말고 머릿속에 추상 명사죠. 됐습니까? 구미, 대구, 제임스, 마이클 이런 것들. 됐습니까? 아닙니까? 뭐 마이클 사람 이름 맞아? 마이크 말고. 구미, 대구, 마이클, 제임스. 고유명사. 그래, 고유명사. 됐습니까? 안 속네. 됐습니까? 고유명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했던 추상명사가 있죠. 아이디어. 근데 이제 추상명사도 이제 스쿨 같은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 그 학교, 야, 너 학교 뒤로 따라와. 할 때는. Behind the school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뭐 스쿨 같은 거, 배드 같은 것도 추상명사가 될수 있다고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고유한 이름이나 고유한 이름 추상명사 얘기하는 거고요. 특정한 형태가 없는 이런 얘기는 물질명사 얘기하는 거고요. 마음속에만 있는 거 이런 거 추상명사. 자, 그리고 얘들 앞에 더이 중에서 이세 가지 중에서 더를 쓸수 있는 것도 있고 덜을 못 쓰는 것도 있어. 이세 가지 명사 중에 일단 여기에다가 이세 가지 명사 앞에 뭐를 못 쓰는 건 공통이야? 어를 못 쓰는 건 당연해. 왜냐하면 얘들 지금 셀수 없는데 왜 어를 쓰냐. 이거는 어는 안 되고요. 하지만 더 같은 경우에는 셀수 있고 없고랑 관계없다 그랬잖아. 근데 이셋 중에서도 덜을 못 쓰는 건 누구죠? 공유명사. 그렇죠. 누구 사람 이름 앞에. 그래서 인구미야, 인더구미야, 인구미, 인대구, 투서울 이렇게 씁니다. 그렇습니까? 얘는 뭐조차도 못 쓴다. 더조차도 못 씁니다. 나머지는 더럽 한다 했죠. 더 솔트. 딴 소금 말고 그 소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항상 그래서 어는 당연히 원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항상 무슨 형태로밖에 못 쓴다. 복수형 자체가 없는데 이 말을 쓰는 건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주스 슈가 같은, 러브 피스 같은, 제임스 서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물질 명사의 수량 표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A cup of coffee, a cup of tea. 됐습니까? 커피, 차, 전부 다 따뜻하게 마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컵으로 담아 마시고요. 그다음에 a piece of paper, a piece of cheese, a piece of cake, a piece of pizza, a piece of bread고요. 그다음에 얘 페이퍼 같은 경우에 piece 말고 뭘 쓰기도 하죠? 네? A pair of paper. 얘는 이것도 쓴다 했죠. Sheet. 아, slice. 칼로 자른 거? A sheet of paper. A piece of paper, a sheet of paper. 종이 한 장. 그 다음에 치즈 같은 경우는 A piece of cheese도 쓰이고 A slice of cheese. 칼로 자르기 때문에. 됐습니까? 나머지 a slice of pizza, a slice of bread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차가운 마실 거리들 나오네요. A glass of water, a glass of juice, a glass of milk. 그 다음에 뭐 of pizza? A slice of pizza, bread, cheese죠. 칼로 자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a bottle of beer, a bottle of wine. 병으로 세린 것들. 뭐 물론 이거 뭐 맥주 한 잔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맨날 병으로 마시는 건 아니니까. 맥주 한 잔은 뭘까? A glass of... A glass is 가 있어? glass of... A glass of beer, a glass of wine.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of sugar salt? A spoonful of sugar salt. Two spoonfuls of sugar salt. Two slices. 얘가 복수형이다. 그 다음에 three cups of coffee다. 됐습니까? 그리고 a pair of를 아까 말씀하시던데 a pair 비교입니다. 비교. A pair of 뒤에 아무거나 하나 써봐. A pair of 뭐 할까? 이런 거 아닌가요? A pair of shoes, a pair of gloves, a pair of socks. 얘들 전부 다 뭐야? 복수명사야. 얘들은 달라 애랑 이게 무슨 물지명사입니까? 어? 항상 한 쌍 a pair of pants, a pair of glasses. 안경 하나, 바지 한 벌, 신발 한 켤레. 알겠습니까? A pair of 뒤에는 복수명사가 옵니다. 이거 물질명사의 수량 표현은 아니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정관사 on. 그래서 번호 몇 개? 3개. 1, 2, 3 하고 1에다가 1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불특정이고 그 다음에 Every poor. 그렇습니까? 세 가지 이유 각자 있다. 요 1번하고 2번은 좀 경계가 애매하지만 3번은 경계가 뚜렷하다 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절대로 원으로 바꿨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Every 뜻일 때는.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원 했고요. 불특정 하나하나. 그 다음에 뭐뭐마다 라는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I eat an apple for breakfast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어는 1, 2, 3 중에 한 개씩 먹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he visits his uncle once a month. 그가 every 뜻이죠. 됐습니까? one으로 바꿔 쓰지 못한다. 그러면 한 번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은 당연히 몇 번?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묻고 답하게 했었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된다? 그거는 삼촌 한 달에 몇 번씩 방문해? 라고 한번 만들어보죠. 그렇죠? 뭐라고 만들면 된다? 번 횟수 time. 아, 그럼 몇 번? What time? What time is it? 어, 몇 시냐? 몇 개의 계절? How many times? 됐습니까? 그는 한 달에 몇 번씩 그의 삼촌을 방문하니? How many times does he visit his uncle every month? How many times does he visit his uncle every month? 그리고 이게 how many times가 빈도 묻는 거니까 이거 말고 몇 번이나 해도 되겠지만 얼마나
자주라고 해도 되죠? How often? 얼마나 자주? How often? 학교에서 인젠 빈도 부사 했을 텐데. 응? 빈도 부사 안 했다고? 항상 하는 빈도. 일반적으로 하는 빈도. 자주 하는 빈도. 가끔씩 하는 빈도. 그 다음에 얘는 가르쳐주는 좋은 선생님도 있고 안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있고, 그 다음에 절대 안 하는 빈도. 절대 안 하는 빈도. 이거 안 했다고? 회사에서 학교에서 학교 수업을 안 듣기 때문에 모릅니다 야? 설마? 회사에서 학교에서 아 모르는구나.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어? 아니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지. 어? 제가 2일 동안 학교를 빼가지고. 아 그렇군요. 자,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예. 그렇구나. 엄마가 좀 뭐. 엄마가 몇째셔? 셋째. 셋째? 연세 좀 있으셨겠네. 대충 면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알아요? 예. 오. 면세가 어떻게 되셨는데? 50대. 에? 할아버지가? 아니. 깜짝이야. 80대요. 그렇군. 알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얼마나 자주. 가르쳐줬어잉? 저 언제 또 물어보고 모르면 되겠다 또. 이게 몇 번째 가르쳐 주는 건데, 지금까지 몇 번째 가르쳐 주고 있지? 네 번째 가르쳐 주고 있지? 그치? 그냥 계속해서 정관사 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번호 몇 개? 다섯 개. 다섯 개. 1, 2, 3, 4, 5. 그래서 뭐? 안보. 아까 그거. 그 다음? 노할 달. 노할 달. 그 다음? 점점 이제 없어지고 있죠. 고유한. 응? 고유? 세상에 유일한. 아, 이거 더 선 쓰면 되겠네, 뭐 대표. 더 선, 더 문, 더 스카이, 더 씨. 그럼? 악기 연주할 때. 그러면 아까 문제 풀이 할 때도 계속 잘 못 찾았던 거.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뒤에 나오는 말을 보여줄 때. 앞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말. 수식어가 수식어의 꾸밈을 받을 때, 수식어의 꾸밈을 뒤에서 받을 때. 이런 거. 됐습니까? The boy in the room is my friend. 됐습니까? 누가 지나가면서 The boy in the room is my friend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얼른 와. 앉아 이래야 되겠죠. 누가 지나가면서 여기 보고 The boy in the room is my friend 이러고 야 일로 와 일로 와. 딱 앉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좀 소득 없어? 응? 어? 아 젠장 진짜. 뭐야 이게. 오케이. 야, 좋은 교육은 널리 알려야 돼. 아, 좋은 교육이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여기 이제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관계없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하고는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I have a box. The box is heavy. 그래서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1번 아까 그거 그러니까 Sarah plays the piano. 악기를 연주한다. 그다음 거꾸로 이제 아무 어도 안 되고 더도 안 된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점심 먹다. 점심 먹다. Have lunch. Have lunch. 축구하다. Play soccer. 영어 공부하다. Study English. Study English. 택시 타고. By taxi. By taxi. 학교에 공부하러 가다.
go to school. 교회 예배 보러 가다. go to church. 학교 끝난 다음에 after school 같은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have breakfast at 7. 그래서 at 7 이란 대답 듣고 싶고요. 그쵸? 그 다음에 he plays basketball on Sundays. on Sundays 대신 바꿔 쓰고 싶은 거 궁금하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됐습니까? every Sunday. 오, every Sunday.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how often?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된다? how often? How often? Does he play basketball? 됐습니까? 그다음에 go to school, go to bed, go to church 같은 것들 됐습니까? 그럼 16번 there is, there are입니다. 그래서 there is 뒤에 단수명사, there are 뒤에 복수명사. 그다음에 없다, there isn't, there aren't, isn't, is there, are there. 제발 이 there를 이거하고 헷갈리는 사람은 없겠죠 여기에는. 이런 거하고는 다른 놈이라는 거. 이건 뭐 그냥 비슷하게 생겼다고 막. 그리고 이거 시작할 때 무슨 얘기도 했냐면요, 비교하면서 go 뭐야 go there 하고 비교했죠. 이 there는 무슨 뜻이고 거기에 라는 뜻이 맞지만 there is, there are 할 때는 얘를 거기에 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냥 아무 뜻 없이 지금부터 뭐가 있다는 얘기를 시작한다라는 그러한 사인, 표시, 티내는 거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뭐예요? 쭉 읽어볼까요? There is a book on the desk. There is a book on the desk. 계속해서 there. There are aren't books. books. There aren't books. 그 다음에 책상 위에 책이 있냐? There are there I 아 선생님 힘들게 하려고 역시. Is there a book on the desk? Is there a book on the desk? 있으니까 Yes, there is. 이렇게 표시했으니까 해주세요. There is a book on the desk. 그 다음에 no? No, there isn't. Isn't on the book. There isn't, isn't on the desk. There isn't. 아, on the desk. 아. There isn't a book on the desk. 야, 문장에 주어를 빼면 어떡하냐? 됐습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이 같은 경우에는 명사 플러스 뭐하는 경우야? S니까 답은 toys. toys고 glasses 같은 경우에 명사 플러스 yes. 그 이유는 s, z, she, she니까 그래서 glasses고 그 다음에 bench 같은 경우에는 명사 플러스 yes. 똑같네요. she네요. 여기 she가 좁아졌네. 그래서 benches고요. story 같은 경우에는 y를 I로 바꾸고 yes. I, ES 한다 됐습니까? 그냥 ES라고 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즈 해야 된다 됐습니까? 여기 빠진 건 많죠. 애플 어? 애플? I. 애플은 애플즈 그냥 S 붙이는 거? 여기서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뭐? 빠진 거. 아니, 애플. 어? 아, F, F. 아, 그렇죠. 그래서 뭐? 와이프가 와이브즈. 아내가 아내들 되는 거. 울프가 울브즈 되는 거. 예외는 루프, 룹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래요? 그래서 데이. 데이. Sold all the pianos. They sold all the pianos. 그 뜻은 sold를 모르니 sold를 분명히 어디서 봤어 네가. 분명히 본 적 있어. sold를 어디서 봤지 내가? 어디서 봤지 네가? 어디서 봤어?
이거 뭔가의 두 번째 녀석 아니야? 세 번째 녀석이기도 하고. 아이, 또덜 외웠단 말이네. 혹시 이 녀석 몰라요? 3단 변신 뭐야? 셀 솔드 솔드 아니야? 셀 솔드 솔드? 뜻이 뭐야? 그럼 이거 무슨 뜻이고, 이거 몇 번째 녀석이야, 이거? 셀이 3단 변신, 셀 솔드 솔드니까 두 번째도 솔드고 세 번째도 솔드인데 몇 번째 녀석이야, 이거? 당연히 두 번째라는 얘기는 이거 셀 속에 뭐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아, 그래요? 더즈가 그런가? 아하. 2의 3단 변신은 뭐야? 그럼 당연히 셀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디드가 들어갔으니까 동사의 과거형이란 말이지. 오케이. 이거 똑같은 표현이 뭔지 알아? They sold all the piano. 일단 they sold all the pianos는 무슨 뜻이야? 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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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팔았다. 팔았다. 뭘 팔았대? 모든 피아노. 피아노 다 팔아버렸대요.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가 되느냐? 자, 선생님이 동사의 세 번째 녀석, 우리가 여기 열심히 3단 변신 외우고 있는데 세 번째 녀석을 보고, 원래 학교 선생님들은 뭐 과거분사라 그러거나 PP라 그러는데 나는 뭐라 그런다 했더라? 입장 바뀐 어떤시라 그랬어. 그러면 셀의 세 번째 녀석인 셀 솔드에서 얘는 팔다고 얘는 팔았었다는데 얘는 입장 바뀐 어떤시니까 얘는 무슨 뜻이란 말이야? 그들이 피아노를 팔았어.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어떤 피아노야, 이 피아노는? 한 피아노. 아, 그렇죠. 막 물건 팔고 있는 피아노죠. 피아노가 막 골라 골라 팔고 있는 피아노죠. 팔린죠, 팔린. 내가 팔았어. 그럼 얘는 나에 의해서 뭐 된? 팔린 거죠. 그러면 They sold all the pianos하고 같은 말이 뭐냐?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 솔드는 몇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그럼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앞에 뭐 비동사 쓰면 어떻다 어떻다 된다며. 근데 얘는 조금 틀렸어. 어디가 틀렸냐면 얘가 틀렸거든요. 얘를 어떻게 고쳐줘야 되게? 위에 문장하고 똑같은 뜻이 되려면. 지금 쓴거 이건 뭐예요? 이건 뭔데? Were 이건 뭔데? 저거 비동사의 예의 복수 아이 과거 복수 과거형. 과거 그러니까 모든 피아노들이 다 팔렸었다, 그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피아노들을 저따구로 쓰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 디시즈겠지. 답답해 죽겠네. Put the dishes 뭐? On the table. 그래서 얘는 D, I, S, H 해야 되는 거고, 스즈, 쉬치 중에 하나고, 뜻은? Put the dishes on the table. 놔라, 둬라, 뭐를? 너할 나할 그 접시들을 어디다가 너할 나할 그 위에 탁자 위에. 됐습니까? 야, 접시 좀 탁자 위에 올려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쉬 소리라서 ES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뭐지? 숙제 안 해오니까 진도를 나갈 수가 없네. 어? 야, 다음 시간에 워크북 할 거니까 어? 내가 당연히 뭐 시켜? 해석시키지. 어? 모르는 단어 없이 찾아와. 알겠습니까? 너희 지금 읽는 것도 지금 뭐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단어도 지금 무슨 초등학교 6학년보다 단어 더 모르냐? 어? 여태까지 열심히 노셨습니다. 열심히 노셨으니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알겠어. 지금까지 놓은 거 알겠단 말이야. 근데 계속 이래가지고는 어? 만약에 네가 이 상태로 나를 안 만나고 그냥 어영부영 공부했다. 어? 그럼 내가 고등학교 점수 몇 점인지 예언해줄까? 40점, 50점. 어? 정신 차려. 알겠습니까? 쪽팔린다, 쪽팔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워크북 풀고 모르는 단어 찾아오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저 네. 11조까지는 11조까지는 뭐 했어? 했는데. 했다고? 그럼 해석시키면 할 수 있어? 그걸 해오라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 죽겠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누가 뭐 문제 푸는 뭐 기술 익히는 상태 얘기가? 어? 기술 익히기가 들으세요. 어? 저희 뭐 선방 공장이나 이런 데 가세요. 오케이. 뭐 나 여기는 그냥 단순히 문제 푸는 기술만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영어를 배워야 될까? 영어를 좀 문법을 배우더라. 오케이. 똥개야. 수고했습니다.